자, 지금부터는 남자 플랜의 국가대표 빅 이벤트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선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경기 선수로는 손영기 국가대표 펜싱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세계 랭킹 19위, 2018 자카르타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기록했던 손영기 선수. 현재 대전 도시공사 소속입니다. 두 번째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권영호 선수, 국내 랭킹 2위, 2019 펜싱 오픈 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따냈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벤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저도 펜싱 한 지 한 40년이 넘었지만 네. 이런 경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서 멋진 조명과 함께 네. 이벤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빠르게 권영호 선수가 공격을 했고 손영기 선수가 맞고 찌르기를 했는데 불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0대0 상황에서 아, 지금은 이제 동시에 둘이 붙었었는데 권영호 선수가 맞고 찌르기를 해서 지금 모습에 같이 붙었고 보면서 가슴 찌르기를 했죠. 팔이 뒤쪽을 향하면서 아 국가대표 선수들인데도 네. 그 어린 선수를 못지않게 세레머니가 아주 멋지네요. 네, 쇼맨십도 특별한 두 선수, 오른쪽에 손영기 선수, 왼쪽에 권영호 선수입니다.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잠시 서로 공격기를 엿보고 있는데 지금 동시에 불이 들어왔지만 권영호 선수가 칼을 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득점을 하는 거죠. 보세요. 칼은 같이 쳤지만 공격자가 우선이거든요. 네.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피하면서 찌르기를 하면서 권영호 선수가 다시 한 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네, 권영호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3대1. 다시 한번 권영호. 아, 지금은 주심이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손영기 선수가 멈췄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 경고를 받았군요. 네. 두 선수. 펜싱 경기에서 지금처럼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 찌를 수가 없어요. 네. 거리를 맞춰서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야 아무래도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면서 그렇죠? 득점 기회를 엿봐야 되는데 이 선수 거의 맞붙는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권영호 선수의 찬스였는데 보세요. 마지막 동작에서 오히려 손영기 선수에게 막히면서 실점을 했어요. 네. 네. 3대2가 됐습니다. 손영기 선수 직진에서 공격기를 엿봤으나 다시 한번 원위치로 이번에는 손영기 선수. 네, 손영기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상대방이 찌르려고 한 찰나에 보세요. 빠르게 공격을 하면서 득점을 했죠. 네, 동점이 됐습니다. 3대3. 두 선수 아주 박진감 넘치게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가가는 권영호. 마지막 동작에서는 그래도 권영호 선수가 오히려 상대 칼을 치면서 옆구리를 찔렀죠. 옆구리 공격에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그대로 3대3인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권영호 선수가 공격하는 걸 손영기 선수가 보세요.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배를 보고 찌르는 네. 동작 아주 좋았습니다. 동작 공격에 성공하면서 손영기 선수가 4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춰보는데 도발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권영호 선수가 오히려 네. 급하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피하면서 앉았다. 찌르기로 득점을 했죠. 네. 지금은 실점을 하면서 아까 경고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이라면 경고를 하나 더 줄 겁니다. 경고를 달라는 제스처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경고로 한 점을 더 실점을 했기 때문에 두 점을 잃는 거죠. 네, 4대5가 됐습니다. 지금 권영호 선수 공격이 팔을 찔렀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은 안 됐습니다. 네. 지금은 손영기 선수가 나오려고 앞발이 뜬 상태에서 보세요. 앞발이 뜬 상태에서 가볍게 이게 이제 찬스를 잡는 거거든요. 네, 가볍게 공격 성공시키면서 양 선수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권영호 선수의 아주 빠른 공격이 상대방의 등 쪽을 찌르면서 한 점을 다시 올리고 있네요. 네, 권영호 선수의 역전타 6대5가 됐습니다. 칼을 한번 쳐보고요. 공격 들어가는 손영기 선수. 지금은 손영기 선수가 팔을 뻗고 있는 상태에서 권영호 선수가 상대 칼을 보세요. 칼을 치면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가슴을 정확하게 치면서. 네. 지금도 성공. 오히려 손영기 선수가 나오려고 할 때 밑으로 줘서 막도록 유도한 다음에 가슴 찌르기 아주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술로 권영호 선수가 석점 앞서 있는 상황. 8대 5에서 무효타
다시 한번. 지금은 권영우 선수가 먼저 맞고 찔렀지만 그걸 손영기 선수가 재차 맞고 찌르기를 하면서 득점을 네. 했습니다. 맞고 찌르기 성공시키면서 8대 6. 과감한 공격 동작. 아, 지금은 상대방이 막은 다음에 다시 재차 치면서 보세요. 한번 주고 다음에 다시 밑에 배 쪽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면서 불을 키면서 득점을 하네요. 아, 지금은 권영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동시에 불은 들어왔지만 공격이 연결이 됐거든요. 네. 네. 9대 7로 권영우 선수가 두 점 앞서 있는 상황에서 자, 두 선수 점점 공격 거리를 좁혀가면서 공격 좋았습니다. 저게 이제 손영기 선수가 키도 크고 힘이 좋다 보니까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팡 쭉. 쏘는 동작이 네. 아주 좋죠. 아주 멀리서 아, 지금은 권영우 선수 공격 아주 빠르고 예리한 게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10대 8로 두 점 앞서 있는 상황에서 몰고 가지 몰고 가 거리 되면 쏠 겁니다. 그 아, 지금은 막힌 다음에 재차 공격을 하면서 이제 장갑 부분을 찔렀어요, 지금. 네, 두 사람 다시 한번 견제를 해냈지만 이번에는 손영희 선수가 네, 손영희 선수가 보세요. 찬스를 보고 가볍게 다리 벌려 찌르기를 하고 있죠. 네, 두 선수 아주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9에서 두 선수 거리를 좁혔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한번 공격 시도. 아, 이번에도 권영우 선수가 칼을 먼저 막았지만 손영기 선수가 먼 곳에서 재차 공격을 하면서 네. 득점을 했어요. 두 선수 10대 10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칼을 쳐주면서 붙을 겁니다. 네. 권영우 선수. 아, 지금 권영우 아. 선수의 공격이 빗나갔고요. 오히려 손영기 선수가 상대방의 가슴 쪽을 보세요. 공격 빗나가고 빗나간 상황에서 가슴 찌르고. 쪽 찌르기 좋았죠. 네. 역전에 성공하는 손영기. 지금은 권영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공격 득점이죠. 야,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이라서 시원시원하게 네. 득점 기회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당기기. 아, 지금은 손영기 선수가 맞고 찌르기를 했는데 이제 팔을 찔러서 무효면을 찔렸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을 인정 안 됩니다. 아. 네, 팔이 닿았군요. 예, 권영우 선수의 공격. 지금은 공격을 안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해버리니까 손영기 선수가 공격으로 한 점 앞서 네. 있는 권영우. 예, 막지를 못하고 찔렸죠. 네. 다가가는 손영기. 저렇게 팔을 뻗었을 때는 공격자는 칼을 배제시키고 공격을 해야 득점을 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칼 자꾸 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피하면서 찌르기를 성공시키면서 12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동점이 됐습니다. 양 선수 신중하게. 네, 지금은 상대방이 뻗고 있는 걸 쫓아 들어가면서 치면서 찌르기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다시 앞서가는 권영호 13대 12 선수. 신중한 발동작. 라운드는 뒤로 넘어갈 것 같고요. 1라운드. 네. 지금 1초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1부 쉬고 다시 다음 라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1라운드에서 15점이 안 났기 때문에 네. 2라운드에서 네.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1분 후에 두 선수가 경기를 2라운드에서 재개하겠습니다. 이게 공식 시합은 아니지만 두 선수가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건 자존심이 걸린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거죠. 사람 누구나 또 이기고 싶고. 그럼요. 네. 네. 권영우 선수는 본인이 이겼다고 오늘 하지만 아예 불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저럴 때는 경고를 줘야 되겠죠.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군요. 네, 아니 주심한테 이겼다고. 이겼다고 소리 질렀는데 네. 득점 인정이 됐죠. 네, 지금 매치 포인트가 아주 됐습니다. 아주 가볍게 득점을 했어요. 네, 네 14대 12점. 과연? 지금 동시에 불들어왔지만 손영기 선수가 막고치기를 했기 때문에 손영기 선수의 득점이죠. 네, 바짝 한 점 추격하는 손영기 선수 14대 13. 과연 이번 점수는 누가 가져갈지. 점점 다가가는 손영기. 아, 그렇죠. 저 선수가 동점이 됐습니다. 멀리서 쏘는 게 이제 아까 장점이라고 했는데 막 역시 네. 본인의 특기를 살리네요. 이제 원포인으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마지막 한 점은 두 선수 신중하게. 아, 지금은 마지막 공격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찔렀기 때문에 이제 득점을 무효. 인정 안 되고요. 손영기 선수는 쇄골을 찔렀지만 득점을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먼저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 득점 찬스 과연 멀리서 쏘는 걸 주면 위험하죠. 네. 권영우 선수가 멀리 뛰던지 붙어야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하는 걸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권영우 선수의 역습 보세요. 피하면서 먼저 찔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하는 거죠. 네, 권영우 선수의 승리로 이벤트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